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베리아라는 지명이 시베르크 한국에서 왔다면 시베르는 본래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종족명에서 유래했을까요? 시베르크 한국은 킵차크 한국 계열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 킵차크 한국이 티무르와 전쟁으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분열하는 와중에 서부 시베리아와 우랄 산맥 일대에 독립한 세력들이 시베르크 한국이 됐던 것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베르크 한국의 지배층은 타타르인들이었지만 대다수 피지배민들은 우라르족에 속한 시베리아 원주민들로 기마 유목민인 티르키인과 기원이 다른 수렵 채집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베리아 서부 지역에 위치한 투르크계 이슬람 국가로 원래 징기스칸의 장남 쭈치 후손들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이들이 지배한 곳이 현재 톰스크 및 투명과 노보시비리스크 일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킵차크 한국 계열 국가 중 하나이며 투르크계 시베리아 타타르인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언어는 투르크 어족에 속하는 시베리아 타타르어를 사용하고 지배층은 순위파 이슬람을 피지배층에 속하는 여러 우랄 어족 민족들로 토속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국이 유명해진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시베리아라는 지명의 유래가 이 나라 이름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이 시베리아 강국의 타타르인들은 오늘날 투명과 도볼스크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타타르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카잔과 아스트라한의 볼가 타타르족은 몽골인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볼가강 유역으로 이주한 투르크계 불가르인이 후예이고, 이 시베리아 타타르인들은 인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카자흐나 키르기스인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몽골 비사와 원조 비사에 나오는 이 시베리아는 지명보다는 종족명으로 보입니다. 그 첫째 근거는 최초의 번역서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인 한문본 원조 비사에서 실비아 등종, 즉 시베리 등의 종족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 근거는 몽골어 보금본에서 시베리아가 지명으로 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근거는 중국학과 몽골학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몽골 비사를 처음 소개하고 연구했던 시베리는 종족명이라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펠리오는 독일의 저명한 중국 몽골학자 헤니시의 독일어 번역서에서 시베리가 종족명으로 번역되지 않은 것을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어 보금본을 번역한 헤니시가 시베리를 종족의 이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풍성준이 원조 비사 속 실비아를 지명으로 언급했다는 점. 이는 최초의 영어 번역서인 클리부스에서 시베리와 관련하여 펠리오를 참조하라는 주석을 단점 등등 곳곳에서 종족명과 지명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따른 망설임이나 논쟁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4, 15세기 페르시아 아랍어권 문헌 속을 보면 시비르를 이비르, 시비르 혹은 그 변이형들을 포함하여 역시 언어에 따라 번역자에 따라 지명 아닌 종족명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사와 신원사에 나온 이비르, 시비르는 서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오가 실전은 쿠빌라이 칸의 장수였던 오가실의 전기로 이 용맹한 장군이 이비르 시비르 혹은 이비르 시비르족 땅에 가서 카이두 칸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사에서는 전어 역필 아실 피라라 하여 지명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원사에서는 전어 역필 아실 피라 지지라 하여 이비르 시비르족의 땅에서라고 하여 지명일 가능성이 크지만 종족명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브레슈나에 대해서는 오가 실전에 역필 아실 피라를 이비르 시비르 나라라고 하여 분명하게 지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몽골 비사라는 제한된 콘텍스트 안에서 시베리아가 종족명으로 한번 나왔다는 것이 그 무렵 이 이름이 오직 어떤 종족만을 가리켰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 비사 속 종족명 시베리아는 징기스칸의 장남 추치와 관련된 1207년 이야기가 나오고 원사 오가 실전과 신원사 오가 실전 속의 지명 시베리아는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와 증손자 카이두 사이에 있었던 몽골 제국 내전의 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요컨대 두 사건은 최대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차이를 두고 모두 13세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세기에 시베리아는 종족명이었다가 지명으로 의미 전이가 되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베리아와 선비족인 사비르인의 연관성에 대해 시베리아와 시베리아의 어원적 관련성을 정설로 굳어지고 있지만 이는 15, 16세기 서시베리아에 존재했던 투르크 몽골계 국가 이름 시베리아의 어원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지금까지 명쾌하게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설이 분분하고 심지어 억척이 난무하기도 하지만 몇몇 석학들은 매우 흥미롭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원조 비사의 주석가로 유명한 중국인 몽골 학자 이문전은 시베리아를 선비의 후손인 석백과 석북이나 시베리아를 뜻하는 서필 이삭과 서백리 등 지명과 같은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헌학이나 역사학 대가였던 전 하버드대 교수 프리차크 역시 시베리아라는 지명이 선비에서 왔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프리차크 교수는 선비족에서 사비르족이 나왔고 이것이 오늘날 시베리아의 어원이 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파트 카노프 등의 학자들도 이미 시베리아, 시베리아와 사비르 사이 언어적 관련성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 전문 역사학자인 골든 교수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사비르족이 시베리아에 머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시베리아라는 지명에 흔적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비르족은 5, 6세기경 카스피해 연안에서 거주하다 동유럽까지 진출했던 유목민인데 그리스 역사가 프리스쿠스 사서에서 처음 언급이 됩니다. 이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463년 아바라족의 공격으로 서쪽으로 밀려난 사비르족이 사라쿠리족과 우르기족, 오노부리족을 공격하여 밀어내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합니다. 또한 6세기 동로마 제국 역사가 요르다네스는 이 사비족을 사비디라 불렀습니다. 이 사비르국은 6, 7세기경 멸망하였고 사비르족은 사비르, 사바르, 세이버 등 조금씩 다른 수많은 이름을 남긴 채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골든 교수는 사비르족이 서시베리아 텐산 서쪽 일리강 지방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를 한당국에서는 사백역 사비르아 아이 사비로 되어 있는데 이 아남르의 삼성기에서는 일신이 사백역의 하늘에 계시다 했고 또한 원중동 삼성기에서는 인류의 남녀 시조가 처음 만난 곳을 아이사비라 했습니다. 그리고 200의 태백일사와 삼신 오제봉기에서는 인류의 남녀 조상이 처음 만난 곳을 아이사비라고도 부르고 사비리아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 여기서의 사백역과 사비리아를 시베리아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이야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힐 일이지만 이는 사백역과 사비리아는 소리가 비슷하여 같은 곳을 지칭하는 말일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글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생겨났다거나 이 말 자체가 시공간적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아이사비와 사비리아가 같은 곳을 말한다는 이맥의 설명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표기나 발음에 집착하지 않고 그 먼 옛날에
어떻게 불리던 곳이 아이사비와 사비리아라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는 13, 15세기 페르시아, 아랍, 중국의 고문헌 등에 나타난 시베리아 옛 이름들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남노와 원중동이 삼성기를 쓰고 다소간 시간이 흐른 뒤 조선의 이맥이 태백일사를 쓰던 무렵에 페르시아와 아랍 사람들이 지금의 서시베리아 부근의 어느 곳을 이비르 시비르 또는 시비르 이비르, 아비르 사비르, 시베리아로 등과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